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버 탭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HP에서 나온 프로북 시리즈입니다. 가지고 오신 분이 맨 처음에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돼서 HP 그 서비스센터를 가셨대요. 가셨는데 아답터 불량으로 판정이 나서 그 아답터를 일단 새 걸로 교체를 하셨답니다. 그 아답터를 교체를 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사용을 하시다가 다시 또 전원이 나가는 상태가 돼서 그 구매하신 아답터와 본체를 들고 서비스센터로 또 가셨대요. 예, 가셨는데 서비스센터에서 이제 새 걸로 이제 교체를 받아서 그 거기서 테스트하는 과정에 꼽자마자 뭐 퍽하면서 또 나가 버리셨다 그래요. 그래. 그 센터 쪽에서 서비스로 자재로 쓰고 있는 아답터를 또 꼽았는데 또 뭐가 퍽 하면서 또 나가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아답터를 뭐두 개나 일단 사고가 나면서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체를 지금 들고 오셨는데 현재는 뭐 전원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HP 제품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램프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전원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지금 이쪽 라인을 측정을 해보면 18.8V로 해서 전원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전원은 들어오는데 일단 램프는 안 들어온다 봐야 되겠죠. 이쪽은 이쪽은 정확하게 지금 18.6V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아까 이 DC 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미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을 제가 지금 잠시 좀 뺐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쪽 큰 패턴 있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여기 지금 전류장 거쳐서 다른 쪽으로 지금 분배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한번 꼽아볼게요.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불은 안 들어오는 상태고요. 인이 되는 쪽은 18.6V가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고 반대편 제로입니다. 안 나오네요. 게이트 쪽도 지금 안 나오는 상태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쇼트가 있는지 한번 그라운드랑 이쪽이 지금 전류장이니까 돌려볼게요. 전류장에는 쇼트는 아니네요. 일단 휴즈도 저항도 지금 터진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바로 옆에 보이는 것이 24780S 모델입니다. 글자 잘안 보이시죠? BQ24780S로 되어 있어요. 자, 전원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시트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자, 일단 이제 VCC가 28번 필입니다. 렌즈 조정 안 했네요. 28번. 18.6V 나와지네요. 18V 정도 나와지고, 그다음에 애쉬 HP는 아예 안 나오고, 뭐 CMS RC도 안 나올 거고요. AC 디텍트 한번 볼게요. 핀으로 봤을 때 6번 핀입니다. 3, 4, 5, 6번.
예, 2점, 예, 2.4볼트가 나오네요. 그리고, 예, 아리지엔 한번 볼까요? 레귤레이터 24번이네요. 하나, 둘, 세 번째 거, 여기 콘덴서에서 재면 되겠네요. 예, 5점, 예, 8볼트. 예, 옆에 그, BTST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5.5V 정도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 전원을 잠깐 좀 빼고요. 지금 현재 예, VCC 나왔고요. 예, 나머지 거는 다안 나왔고 AC 디텍트가 지금 2점 한4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정상값이에요. 지금 데이터 시트 상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데이터 시트 상에서 보시면 약한 2.4볼트 정도가 예, 나오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쪽 펜에 그 REGN 예, 레귤레이터도 예, 5.8볼트 정도 양육볼트 나왔으니까 정상이고요. 예, PTSD도 마찬가지로 예, 정상 출력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IC 자체가 나갔든지 예, 아니면 다른 용량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불량이 났을 가능성이 좀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지금 AC 디텍트하고 다른 부분이 동작이 되는 상태인데도 이게 그 REGN도 동작됐고요. 예. 아리젠도 동작됐고 이것도 동작됐고 나머지 조건들은 대충 다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칩이 지금 동작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예, 이쪽 지금 게이트 쪽으로 지금 신호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넘어가지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은 예, 주변 소자들을 한번 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트가 나왔던 상황 같으면 뭐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벌써 예, 쇼트가 났을 건데 네. 게이트하고 사이가 예, 좀 이상하네요. 위에 거는 완전 예, 쇼트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는 괜찮은데 예, 이쪽은 쇼트가 나네요. 게이트하고는 좀 쇼트가 나는 상태라서 일단 얘를 들어보고 안 되면 얘까지 같이 드러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예, 드러내 볼게요. 일단 그 위에 그 BQ 같은 경우에 교차를 바로 진행을 해보셔도 되지만, 뭐, 저희 경험상 그렇습니다. 경험상, 저렇게 일단 그 레귤레이터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동작이 되고, 인입도 정상인 것 같으면 나가는 경우들이 사실 잘 없어요. 예, 잘 없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그, 먼저, 위에 거를 일단 하나 예,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 상태에서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예, 그리고 이번에는 예, 이쪽 편. 예, 아까 쇼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납니다. 예. 결론적으로 떼냈던 예, 얘가 예, 불량인 것 같네요. 자, 한번 예, 측정을 예, 바로 불량이죠. 자, 그러면 예, 일단 얘를 예, 교체를
하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느낌상. 한번 볼까요? B20, B20으로 되어 있네요. B20N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B20N03 같으면은, 데이터 시트를 예, 찾아보니까, 30볼트에 12A짜리 예, N채널이네요. 예, 비슷한 걸 하나 일단 구한 다음에 예, 대치될 만한 걸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체가 예,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 예, 정상 쪽으로 들어가지네요. 예, 값이 정상입니다. 자, 일단 예, 범위는 잡힌 것 같습니다. 이 전원을 예, 잘 꼽으면 흰색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예. 암페어도 예, 0.01 예, 정도 먹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예, 일단 불이 들어온다는 건 뭐, 예, 그래도 모르니까 예, 전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렌즈를 좀 바꾸고요. 예, 전류저항 쪽으로 18.8V 예, 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꽂은 뒤에 예, 화면이 뜨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예, 전원을 한번 예, 넣어 볼게요. 예, 0.38 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수도비입니다. 뭔가 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보내주실 때 메모리를 제거를 하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메모리를 예, 다른 걸 장착을 안 했는 것 같네요. 예, 메모리를 장착을 다시 하고 다시 한번 예, 켜보겠습니다. 예, 0.5에서 6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예, 화면이 떴습니다. 자, 오늘은 예, 전원이 안 들어오는 HP 풀어북을 한번 예, 수리를 해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